주방이 크게 나왔다. 어, 그러네요. 거의 뭐 3룸 주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층고가 높네요. 어, 진짜 그러게요. 어, 고가 진짜 높네.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아, 바, 되게 밝은데 여기? 어, 생각보다 넓어요. 2룸이 4m면 뭐 이 안쪽을 국방의장을 짜시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청 반갑습니다. 건조와 박카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룸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랜만에 계양구 계산동에 나왔습니다. 자, 계양구는 제 섹터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 대표님이 촬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전날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이 와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감기 모사로 막 입원했던 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는 광포 필로티 구조로 주차 100% 나오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공동 현관이 있고요. 안으로 또 들어가면 우리 집 안전지킴이 CCTV와 엘리베이터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집으로 가시죠. 하마TV는 아파도 쉬지 않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은 제가 계양구 계산동에 나왔습니다. 아, 어, 자, 목소리가 왜 그러시나요? 어, 감기 몸살 때문에 제가 어저께 하루 이제 완전 빠져 있었어요. 아, 링거 맞으셨다는데요? 네, 예, 링거 맞았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자, 하루 만에 촬영을 나왔고요. 네. 자, 일단 2룸인데 전실이 깊이감이 있는 구조죠. 어, 길게 나왔네요. 네, 아주 길게 잘 빠졌습니다. 밑에도 띄움 시공되어 있고 키크장 신발장 3칸에 일괄 소등 버튼. 자, 여기가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딜까요? 계양 쪽이면 계산역인가요? 계산역 또는 경인교대에 있고요. 아, 둘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품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다 도보권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프라 좋습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가 실내 내부 모습이고요. 일단 2룸 치고는 주방이 크게 나왔다. 어, 그러네요. 거의 뭐 3룸 주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크게 나왔네요. 냉장고는 이쪽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여기에 놔도 돼요. 두 대 이렇게 냉장 냉동 두시고 여기 김치 냉장고 두셔도 딱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룸 치고는 굉장히 주방이 잘 나왔습니다. 손잡이도 예쁘게 이렇게 골드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만져보니까 이거 필름지가 아니라 도장제품입니다. 아, 좋네요. 3구 가스레인지에 후드 있고 가스 밸브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동선 좋게 D자 모형이고요. 자, 여기는 바로 욕실인데, 자, 욕실이, 아, 일단 여기가 층고가 높네요. 어, 진짜. 어, 고가 진짜 높네. 해바라기 수전, 차우기 수전 1차형에 구동 선반, 젠탈 선반에 세면대 양도기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샤워하거나 볼일봐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자, 앞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아, 되게 밝은데 여기? 이쪽 벽면을 다 타일로 마감을 해놨어요. 아, 광폭탈 큰 걸로. 예. 공간 활용을 잘했고 자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에 비어있는 부분은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요즘에 인천 쪽은 여기 다 비워놓더라고요. 아, 입주가 정해지면 넣어주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달고 살짝 틀면 AS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 그럼 AS 기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네. 네, 입주할 때 딱 달아놓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건물 살짝 가리긴 해요. 아, 근데 그래도 여기 아래 네, 주차장 밑에는 주차장이고 그래도 꽤 텀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살짝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건조 바꿔죠. 몸개 굉장히 솔직하죠. 네, 목도 건조하고. 바꿔, 바꿔. 거실 사이즈 재보면 4,174. 어, 넓은데 이거 느낌? 어, 생각보다 넓어요. 2룸이 4m면 뭐. 어, 이쪽에 소파를 하면, 어, 길을 재볼까요? 4인용 충분히 두겠는데요? 4인용 충분히 들어가요. 네. 어, 2,907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면 4인용 둘 수 있죠. 이쪽 앞쪽을 아토로 하면 되겠네. 아, TV 여기다 딱 두고. 어, 얼핏 봤는데 방들이 다 커요. 야, 자, 여기가 이제 2번 방이죠. 작은 방인데도 이 정도 사이즈. 아, 작은 방인데도 위에 에어컨이 들어가네요. 어? 요즘에는 2룸이나 이렇게 좀 그런 데는 에어컨 안 두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그 말은 지금 안방을 안 봤는데 안방에도 에어컨이 무조건 있겠죠. 네. 어, 그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사이즈도 3,078에 2,853. 아,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럼 2룸에 2번 방이. 어, 2룸에 2번 방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큰 창문 들어가 있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밑에는 TV선이랑 인터넷선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아, 필수죠, 이런 것도. 오, 괜찮네.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안방을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아, 안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 어디 갔나 했네. 어디 갔나 했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다용도실이 커요. 어, 방도 큰데 거기도 큰 거예요, 지금? 어, 거기도 크다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안 짚었으면 안 이상했을 텐데. 바까바까. 사이즈가 3,252에 3,247.
이 안쪽을 붙박이장 짜시고 침대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도 여기 펴져 있다는 건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네. 자, 다용도실. 다용도실 일단 여기 폭이 넓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나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탄성 코팅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탄성 코팅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까바까. 실내 내부 다 보셨고요. 제가 거실로 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투룸 치고는 에어컨이 세대예요. 아, 이런 집 흔치 않아요. 안방,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폭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4m의 거실 폭이. 네. 자, 주방도 생각보다 넓어요. 아, 분양가 2억 중반입니다. 아. 야, 2억 중반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인천 여기 역세권에 요 정도 사이즈 주룸인데. 실입주금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아. 야, 요즘에 지금 금리가 같이 올라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2억만 대출 받으시면, 야. 뭐,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 되긴 하죠. 부담이 굉장히 덜 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권지원 박가 팀장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 박가. 왜 안 하나 했네. 박가, 박가.